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모레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조정안이 나오게 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거리두기가 되길 바라면서 화장품 종목들을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때이기도 하고 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만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종목은 화장품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들을 따라가고 있는 아모레쥐에 대한 성과를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까지 아모레 퍼시픽이 구조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모레 퍼시픽이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M&A를 아주 공격적으로 해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 마스크에 대한 키워드가 나온다라면은 그들 기업들에 대한 턴어라운드 좀 화장품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좀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탈 마스크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대한 뉴스는 상당히 시장에 대한 자극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 내부에서 전반적으로 색조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 라인이 상당히 많은데 색조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 라인은 LG 생활건강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아모레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이 아모레 퍼시픽에 의존이 되어 있지만은 그 밖에 또 매출에 대한 구성이 이니스프리라든지 에뛰드 이와 같은 매출표에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모레쥐에 대한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방한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상태에서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면제부로 주고 난 다음부터 해서는 바닥을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방역 해제, 탈 마스크와 같은 정책이 나온다라면은 화장품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모레쥐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박스권 돌파를 좀 보겠고요. 그래서 현재 매수가 진입은 시초가 이야기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54,000원대까지 상단에 있는 매물 소각 상단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때는 42,000원 제시하겠습니다.